만나면 좋은 친구 MBC. 전 세계 사람들을 울린 가슴 아픈 역사를 기록한 한 소녀 이야기가 무대 위에서 펼쳐집니다. 대사 없이 몸짓으로 표현하는 신체극, 경주에서 만나는 안네 프랑크의 이야기. 깊어가는 가을, 안네 프랑크와 함께 의미 있는 시간 보내세요. 경주 예술의 전당. 이곳엔 경주 시립극단의 연습실이 있는데요. 양말이 지금 남는 거가? 8월 말부터 준비한 올해 마지막 정기 공연. 이번에 선보일 작품은 경주 시립극단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신체극 안네 프랑크입니다. 저희 운동장부터 갈 건데 괜찮으실까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13살이던 소녀 안네가 은신처에 숨어 살며 2년 동안 편지 형식으로 기록한 안네 일기. 이미 70개국 이상의 언어로 출판되고 연극과 영화로 제작된 안네 일기를 각색한 작품이 바로 안네 프랑크입니다. 안네 프랑크는 대사가 없이 진행되는 특색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사는 없지만 다양한 연극의 그 무대적인 언어로 또 채워지는 새로운 형식의 작품입니다. 수능에 맞춰서 이번에 준비한 작품이고요. 기존에 또 보셨던 연극과는 또 다른 새로운 형식의 또 새로운 작품의 깊이와 재미를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경주 시립극단에서 선보이는 신체극 안네 프랑크는 국내외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아 세계적인 러브콜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런 작품을 우리 지역 경주에서 드디어 만나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안내 일기장인 키티의 시선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며 극중 대사를 최대한 배제하고 상징적인 장면과 몸짓으로 나치를 피해 숨어 살던 당시의 답답한 상황과 인물들의 내면을 비언어극 형태로 표현한 작품이랍니다. 안내 일기, 아주 그 책 한 권을 다루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우려들이 많았는데 장면 장면 하나하나 배우들하고 함께 만들어가고 풀어가면서 관객들하고 호흡할 수 있는 작품으로 다시 거듭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대사가 없는 공연을 하게 된 이유는 다른 것보다는 이제 대사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말의 의미나 이런 것들을 해석하기가 많이 바빠서 이 무대에서 서로 배우들하고 관객들하고 할 수 있는 호흡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루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대사 없는 공연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1987년 경주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창단된 경주 시립극단. 그동안 수많은 작품을 선보였지만 대사가 없는 신체극은 단원들에게도 새로운 도전이었답니다. 물 한 잔 먹고 해요, 물 한 잔. 5분만 쉬고 해요. 대사가 없다 보니까 집중을 많이 해서 합니다. 대사 없이 모든 감정들을 표정과 몸짓으로 전달하는 작업이 배우들에게도 결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가래 안 나올 정도. 잘한다. 이게 언어적으로 같이 쌓여가지고 가지 못하니까 갑작스럽게 높여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달궈져 있지 않는 느낌이라 그럴까? 언어로? 그래서 이렇게 몸으로 갑작스럽게 표현해야 될 때가 좀 더 말과 같이 가는 것보다 힘이 쓰이는 것 같아요. 속으로는 계속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또 억지로 그러니까 좀 절제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냥 감탄사 정도로만 가니까 말 못하는 답답함? 네. 경주 시립극단의 올해 마지막 정기 공연인 안네 프랑크. 이번 작품의 주인공 안네 프랑크 역은 경주 시립극단의 새내기 단원 이수연 배우가 맡아 열연을 펼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네 프랑크에서 안내 역을 맡은 이수연입니다. 일단 안내라는 역할이 너무 사람들한테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제가 그 인물을 표현하는 데서 잘못 표현했을 때 관객들한테 다른 정보를 주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조금 되었던 것 같아요. 공연이 진짜 며칠 안 남았거든요. 근데 아직 조금 헤매고 있는 장면도 있어서 너무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공연 전까지 열심히 해서 꼭 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사가 없는 신체극이다 보니 따로 대본도 없었다는데요. 그 대신 배우들은 각자 맡은 역할에 대한 고민과 비언어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감정선들을 꼼꼼하게 메모하며 연구했다고 합니다. 대사나 상황들을 관객들에게 강요하기보단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연출한 안네 프랑크. 낯설게 느낄 수 있는 신체극을 관객이 친근하게 즐길 수 있게 작품의 몰입감을 높여주는 다양한 무대 효과도 곳곳에 배치했답니다. 작품이 대사는 없지만 사운드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음악적인 이제 사운드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움직임을 이제 진행을 하는 게 많아가지고 무용 같은 느낌도 들고 또 어떤 부분은 신체 극 마임 같은 느낌도 들고 또 어떤 부분은 이미지적인 어떤 부분이 많아가지고 하나 한편에 그림을 보고 있다 미장센을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대사 외에 시각적으로 또 호흡하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을 만드는 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대사가 없기 때문에 몸이 기억하고 익숙해질 때까지 땀과 열정을 쏟으며 연습을 했다는데요. 올가을 후회 없는 선택, 경주 시립극단의 정기공연 안네 프랑크. 꼭 현장에서 배우들의 진정성 있는 열연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관객들이 많이 와서 객석을 꽉꽉 채워가지고 이 배우들이 열심히 준비한 땀 흘리고 이 열정적인 작품을 좀 함께 감상을 즐겁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사에 의존하는 연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만큼 몸이 답답한 건 또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답답함이 하나하나의 어떤 표정으로 관객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경주 시립극단 단원들이 매일매일 열심히 땀 뻘뻘 흘리면서 연습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오셔서 응원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부에서 장사를 하지 안주를 만들 때면 나는 신이 나 내가 글 못 써서 힘들어서도 그나마 귀는 좀에 잘 들린대 너 할 수 있어 힘을 내자 나도 할 수 있어 도전하자 80에서 90세가 다 돼서 언니들 힘이 들어서 공연을 못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나이가 어리지만 몇 명만 와서 좀 도와줄래 해서 같이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서로 이제 세대 간 소통을 위해서 랩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냐. 그래서 랩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칠곡동생 장미경
최고 언니 장미란입니다. 덕설할매 장윤자. 부녀회장 서복희. 소포 정성자. 칠곡 가수 최순자. 꼰대는 싫어 김춘나. 기는 밝아 손분석. 광진이 좋은 평정마을 국장거로리. 낙동강으로 흐르는 영원천에는 봄에는 유채꽃과 이빨나무길. 가을에는 코스모스 눈길을 끌지. 태국마을 어로마을 칠곡의 자랑. 어머니들과 저와 그 래퍼의 그런 합작으로 이제 곡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곡을 토대로 저희가 이제 맞는 비트를 찾아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형이라든지 뭐 그런 소개말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같이 짜서 퍼포먼스도 같이 이제 제가 하고 있습니다. 둘! 평균 나이 75, 한글다시 배워요. 글자 익혀 실어서 연극도 배워요. 여배우로 새로운 삶을 살아 괴로워. 나름 끝나 새로워. 삶을 살아 새로워. 서법주다 개법조, 개법주다 서법조. 그래도 난 연습해, 랩을 계속 연습해. 무대 전국에 공연할래 전국에 대사 연습 계속해. 우리 계속 랩을 해. 대기도 붙이고 덜이 가면서도 쪽지 보고 뭐 망우에 가면서도 뭐 소밥 주면서도 막 보고 화장실에 가면서도 보고 잠에서도 한 부석 외우고 이래가 해왔습니다. 오늘 이제 어머니들 새로운 가사를 한번 써볼 거예요. 네. 이제 어머니들의 생각을 적는 가사가 좀 부족해도 좀 이렇게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잖아요. 관객들한테 사명의 목표를 올려주는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설 거는 맞는데 설락할 때는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힘들어. 주제는 무궁무진한데 막상 쓰려니까 이게 쉽게 입에서 잘 안 나오네요. 그래서 머리가 좀 아파요. 가게 물건 다들 상하고 있다. 막걸리 우유도 각각이야 난다. 매일 같이 연극하고 랩하러 다니느라고 물건 받아 나는 막걸리 우유 두부 뭐 이런 게 그 다 썩는다 상한다. 농사 지면서 느끼는 그 점을 전부 나는 만약 고추 따고 땅콩 캐고 거기라 랩이 원래 너무 피가 많이 왔어. 원래 비가 많이 와 고추, 고구마 고추 농사, 흔 농사, 콩 농사까지 흔 농사, 하늘이 주는 대로 살아야겠네. 그래도 내 공연 연극 공연 때문에 힘을 얻고 산다. 즐거운 마음으로. 내 나이 76세인데 몇 년 전까지는 복지관에 가요교실에 회장까지 했어요. 요새는 안 다녀. 트로트 배우로 랩에 빠져가지고. 박재범하고 임영웅 중에 누구 선택하실까요? 아이고, 내 뭐 이거 전화기에도 임영웅인데 그건 모를 게 또 임영웅이 좋지만 박재범이 그런 사람들은 아주 진짜 고급스러운 래퍼라 잘 못 봐 우리들도. 그렇긴 해. 임영웅이는 항상 이래 좀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임영웅 가지. 박재범이 그런 사람들도 아주 좋잖아. 다이나믹 듀오하고 이영지의 스모크 좋아합니다. 그 애가 그렇게 틀어놓으면 귀 안 들었는데 제가 이걸 하고 나니까 진짜 가사는 잘 안 들려요. 근데 진짜 흥이 나요. 이렇게 이제 박자를 맞추게 되고 그게 좋아요. 애하고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보고 이러니까 애가 아 우리 엄마도 이런 걸 좋아하네 이렇게 되더라. 야, 뭐? 이거 좀 던지죠 봐라. 뭐? 김천 남산동 이름표 나 존나 나. 3만원 가자. 열심히 화이팅. 화이팅. 이건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가는 것 같고요. 요즘에는 가을 축제 기간이라서 뭐 일주일에 세 번도 가고 두 번도 가고
바쁘게 다녔습니다. 우리 래퍼들 먹고 하세요. 출근입니다. 감사해요. 아우 달아. 너무 달아. 날이 꼬리만 달지고. 뭐해 누나가. 보시는 관람객들도 전부 우리 연배들이 다 되니까 그래도 거기서 보여준다 하는 게 그저 얼마나 즐거운 일이고 가서 털리면 머물거리고 그냥 넘어갑니다. 어쩔 수 없죠 뭐. 근데 처음 들으신 분들은 뭐가 솔직히 잘 몰라요. 아, 못 들어. 니들이 어로리를 알아옵니다. 주세요. 잘하고 아이고 활기차게 그렇게 용기 있게 그래 잘하는 걸 난 처음 봤어요. 너희가 라떼를 알아 이런 것부터 이로리를 알아 자기 마을 선전도 되고 그래서 참 좋았고요. 공연 보고 너무 즐겁게 봤고 저도 저희 할머니도 생각나고 오늘 한번 연락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 들었어요. 나에게 랩이란 도전이고 희망이다. 나의 일상이고 내가 지나온 세월의 흔적들이라. 기분이 좋으니까 생활도 조금 업되고. 나에게 랩이란 새로운 신세계? 비트 주세요. 젊은 얼라들아 우리들도 한다 카이 너희들도 랩을 해봐. 누구든지 도전해봐 우리들의 미래. 너희들은 우리들의 미래. 야. 무엇이든지 열심히 한번 해봐. 너희가 인생을 알아! 오늘은 귀한 손님, 아니 귀한 주인 창은혜 집 후손께서 와주셨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네. 근데 몇 살 때까지 여기 사셨어요? 아, 네, 요 대학 다닐 때 84년도까지 여기 살았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오늘은 창은혜 집 밖에 있는 유명한 해안어부를 보러 갑니다. 이 녹수는 개헌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회화나무입니다.
2013년 창원시 보수로 지정됐는데 키 14m에 가지 펼친 폭 12m, 가슴 높이 둘레는 4.9m이며 수령은 400여 정도 추정되며 창원시에서 가장 큰 해안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인 창원시 도심에 전통시대 최고의 품격을 가졌던 해안나무가 당당하게 생존하고 있어서 개발시대 이전의 원풍경을 보여주는 것이 감상 포인트라 하겠습니다. 현종 때 그 안예미라 하는 분이 살았어요. 그 안예미 학문이 높고 요 지방에서 존경을 받을 만한 그 창원 그 유생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칭송하기 위해서 1905년 을사년에 여기서 유계를 마련했어요. 유계를 하면서 그때 한 것이 이 나무를 지붕으로 삼아서 이렇게 이제 유계를 했다고 해서 개헌정이라 하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여기 옛 퇴촌리 지금의 사림동 입구에는 이제 아주 퇴촌 당산나무라는 큰 느티나무가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뭐 누구나 와서 쉬고 즐길 수 있는 또 놀 수 있는 공동체 공간이라 한다면 이 해안나무는 양반들만 선비들만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의 기능을 했죠. 그죠? 느티나무 아래는 민초들이 논일던 곳이라면 해안나무는 양반 선비 문화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 어창구 사림동의 옛 이름이 태촌리인데 태촌이 간직에서 물러난 양반들이 살았던 곳이라는 뜻인데 바로 인근에 남아있는 창원의 집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죠. 해안나무는 가지 뻗음새가 매우 섬세하고 또 한여름에 황백색으로 피는 꽃은 고상한 기품을 자아내기 때문에 궁궐이나 향교 등 공적 영역이나 근이 있는 양반집의 전유물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는 기억은 없지만도 내가 그 고등학교 가기 전이니까 74년 무렵에 이 나무가 울었어요. 그 밑에서부터 울음소리가 나가지고 나무 저 위에까지 울음소리가 났어요. 그래 위에서 또 밑으로 내려오고 그랬는데 그 지나가는 사람이 돌로 가지고 탁 치니까 안 울더라고. 여기 사림동에는 이 해안나무 말고도 창안의 집 들머리에 태촌 당산나무라 불리는 느티나무 그리고 창안의 집 안에 엄나무 녹어수가 생존하고 있습니다. 상전 백해 속 옹고 지신이라 할까요? 풍요를 꿈꾸되 애끝을 내치지 않고 녹어수와 문화를 지켜왔던 선조들의 마음을 잘 이어받아 보존하면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물려주었으면 합니다. 이 나무가 400년, 450년 이렇게 됐다 하는 거 보고 우리 마을에 이렇게 큰 나무가 있었는지 자기네들은 몰랐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애들이 손잡고 한번 둘레를 재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완전히 마을이 바뀌고 그 이후에 이제 이 나무를 직접 만났는데 이 나무에 이제 절을 하는 기도를 하러 오는 사람을 몇 분 만났어요. 그래 그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당신이 이거 왜 알고 왔냐고. 그래서 신이 가르쳐 준대요. 그리고 신이 가르쳐 준 대로 오고 온 게 이 나무가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고인돌이 있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고인돌을 쳐다보면서 성혈 구멍이 나와 있다 있는 것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해와나무가 여기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 돌을 옮겨가지 못하게 하고 여기에 갖다 놨지 않았을까 그런 또 나름대로 추측도 해봅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과가 있지. 빨간 사과, 노란 사과, 그리고 사과처럼 예쁜 내 얼굴. 사과 같은 내 얼굴 이쁘기도 하지요. 사과드립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아, 그게 무슨 사과예요? 무슨 사과냐고요? 산 좋기로 소문난 충북 단양에서도 명산으로 꼽히는 삼태산이 키운 단양 사과입니다. 올해 저희는 사과 농사 잘 됐습니다. 단양으로 귀농해 자연과 공존하는 사과 재배를 통해 올해도 맛있는 사과를 수확하고 있는 신나는 농부가 있습니다. 청정산에서 키우는 맛있는 사과 맛보러 녹색 쉼표 단양으로 떠나볼까요? 온산이 단풍으로 아름답게 물드는 가을, 이곳 단양 삼태산 자락에서 사과를 재배하는 농부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힘들어 죽겠네. 산인가? 아니 저기 사과 아니야? 사과네? 사과 가야지, 사과.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신나는 농부님 맞으세요? 네, 농민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단양 삼태산에서 맛있는 사과를 재배하는 이종도 유해근 농부를 소개합니다. 저기 산 아래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뒤에 있는 이렇게 이 많은 사과, 오늘 이 사과 수확하면 되는구나, 그쵸?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건 아직 맛이 조금 덜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따실 사과는 위에 산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아니 여기 말고 저기 더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또 맛있는 사과를 딸 수 있죠. 또 올라가야 돼요 근데? 네. 쭉 올라가야 돼요? 쭉 올라가셔야 돼요. 차 타고 올라가는 거 맞죠? 좀 걸어가시죠. 한참을 올라왔는데 더 올라가야 한다니. 수진 리포터 오늘 등산 제대로 하겠네요. 그래도 이 좋은 날 가을 산행 좋잖아요. 그렇죠? 아 그나저나 왜 이렇게 높은 곳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 걸까요? 산이 높은 곳에서 재배를 해야 일교차도 크고 당도도 짱짱하고 진짜 맛있어요. 아 저 구름이랑 좀 가까워 보이는데요?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와! 와 여기 드디어 사과예요. 신봤다. 아니 사과 봤다. 삼태산 정기 받은 단양 사과가 주렁주렁 정말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수제 리포터 오늘의 미션은 사과 수확 도전. 사과가 이 빨간 게 아니라 노란 거 보니까 높은 곳에 와서 많이 질렸나 봐요. 이게 삼태산 정기를 받아서 이렇게 노랗게 크게 잘 됐어요. 아주. 오, 사과는 그러면 어떻게 수확하는 거예요? 아, 사과를 따실 때는요. 이거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안 되시고 네? 요 결이 있는데 요 사과를 살짝 이렇게 들면서 이렇게 살짝 따주시면 여기 이렇게 코르크층이 있거든요. 이런 코르크층이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따주시면 돼요. 살짝 들어서? 예. 살짝 위로 살짝 들어서? 위로. 위로 살짝 예. 들어서? 이렇게 살짝 똑소리 나게. 살짝 똑? 예. 오! 그렇죠? 느낌이 오죠, 손맛이. 아, 예. 아, 이런 게 손맛이에요? 예, 손맛. 오, 수진 리포터 오늘 손맛 제대로 보겠는데요. 열심히 사과 수확하세요. 원래 이이가 공무원 퇴직하면은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귀농을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귀농 그러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동의를 했죠. 60 이후에 일을 할 수 있는 게 농사가 좀 오랫동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농사 짓게 됐습니다. 계산해보면 한 20년 정도는 농사 지을 수 있겠더라고요.
연고도 없이 무작정 단양으로 귀농했다는 이종도 유해근 부부. 물론 처음부터 사과 농사에 성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다는데요. 특히 처음 초기 자본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귀농하던 해에 수확은 하나도 없었고 그 다음에도 별로 수확이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들어가는 돈은 완전히 썰물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초기 자본이.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농부님. 아니 인터뷰만 하지 마시고 저 사과 맛 좀 보여주세요. 그럼 예 잡숴 보셔야죠. 제가 하나 따드릴게요. 아주 맛있어 보이는 거로 따드릴게요. 이게 진짜 맛있어 보여요. 하나 따드릴게요. 이게 제가 먹을 사과예요? 예. 잡숴 보세요. 그렇지 그렇지. 아 뭘 좀 아시네. 이 사과는 옷에 쓱쓱 문질러 입속에 넣어야 제맛이잖아요. 와 맛있겠다. 와. 어떠세요? 과즙이라고 해요? 와 이거 물이 팡 하고 터지는데요? 네. 과즙이 팡팡해요 진짜. 가장 맛있을 때예요. 안 들려요. 너무 맛있나? 사과를 먹을게요. 사과 너무 맛있다. 그 맛있는 사과 나도 먹고 싶다. 침 나오네. 아니 근데 네. 요새 사과가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데 올해 진짜 기상악화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래도 고맙게 이게 사과가 잘 달려졌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기본에 충실한 농업을 했기 때문에 사과가 잘 견뎌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기본에 충실한 사과? 제가 생각하기일 때는 제초제 치는 게 가장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나무 밑에다가 제초제를 치게 되면은 그 밑에 풀들이라든지 다른 지렁이라든지 이런 게 다른 생물이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나무가 자라면서 스스로 풀들과 싸워 이겨서 나무 뿌리 자체가 자기 자생력을 갖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과에 봉지를 씌우게 되면 색깔은 아주 예쁘게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과는 1년 내내 햇빛을 골고루 받아야 색깔도 예뻐지고 맛도 좋아지고 또 사람 몸에 좋은 영양 성분도 충분히 이게 숙성이 되는데 봉지를 씌우게 되면 색깔은 좋아지지만 맛에는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더라고요. 단양 사과는 해발 400m 이상의 소백산 석회암지대에 생산된 청정 과일로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서 사과의 당도, 맛, 향이 타 지역보다 월등히 우수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올해 같으면 비가 많이 와서 병도 많이 온 한 해였는데 관리를 잘하셨기 때문에 잎도 모성하고 사과도 아주 크고 이 정도 농부분이 워낙 열심히 하시고 올해와 같은 어려운 기상 상황에서도 품질 좋은 사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하지만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 맛있게 재배한 단양 사과랍니다. 선별장에서 사과 꼭지를 제거한 후 크기와 무게별로 선별을 합니다. 선별이 끝난 사과들은 포장을 한 후에 소비자의 품에 안기게 되는데요. 먹어보신 분들께서 옆집에 소개해주고 또 다른 분께 선물하시고 하셔서 전부 다 직거래로 하고 있습니다. 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얼굴보다 사과가 더 커요. 이거 보세요. 와, 진짜 크다. 지진 씨 얼굴이 더 커요.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사과가 더 크죠. 그래도 얼굴이 더 커요, 수진 씨. 이종도 유해근 농부는 세 종류의 사과를 재배하고 있다는데요. 추석 전에 수확하는 홍로와 황금 사과라고 불리는 시나노 골드 수확에 이어서 첫 서리가 내린 후 11월부터는 부사를 수확하게 됩니다. 이 부사는 늦가을부터 겨울 내내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사과랍니다. 이제 이 부사를 다 수확하고 나면은 그때서야 좀 쉴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겨울에 이 전지 작업이라는 중요한 작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12월 말부터 2월 말까지 전지 작업을 해야 그때 조금 쉴 수 있는 시간이 돼요. 사과 농사 중에서 전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해거리 방지라든가 맛, 색깔 이런 게 모든 게 사과의 품질을 좌우하는 게 전지 전쟁입니다. 봄이 꽃 폈을 때, 다음에 또 사과가 빨갛게 익고 단풍이 지고 있을 때 진짜 멋있어요. 이야, 그렇네요. 잘 익은 사과가 가을 단풍과 어우러지는 참 멋진 풍경입니다. 오늘의 신나는 농부는 충북 단양에서 맛 좋은 사과를 재배하고 있는 유해근 이종도 농부를 만나봤습니다.
삼태산이 키운 한양사과 맛있어요. 맛있어요.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도 익어가고 있습니다. 단양의 청정자연 삼태산 자락에서 자란 달콤한 사과 하나를 한번 맛보면 그 맛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단양사과 진짜 맛있어요. 하잖아요. 아니죠. 120세 시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 내 나이가 어때서 일하기 딱 좋은 나이라고 말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로 오늘은 일을 하러 갈지 우리 어르신들의 근무 현장을 지금부터 따라가 볼게요. 출발! 오로지 나를 위한 시간인 소소한 일상에서 기쁨 두 배, 행복 두 배를 찾아가고 있다는 어르신들의 인생 이막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곳은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 현장을 열정으로 달궈놓고 있다는 원주시 혁신도시의 한 공공기관. 여기인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편의점 업무가 결코 쉽지만은 않을 텐데요.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물건들을 진열하고 분류하는 작업에 한창인 어르신들이 제일 먼저 눈에 띄는데요. 여기서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좀 제일 오래됐어요. 오. 5년. 야, 5년 동안. 네. 아니, 그러면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세요? 아, 집에서 놀기 너무 무료해서 네. 일자리를 찾는 중 동네 미용실에 갔더니 네. 여기 사월을 뽑느라고 한번 저기 신청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듣는 즉시 가서 했죠. 야, 아니. 이 와중에 우리 어르신께서도 옆에서 열심히 지금 품목을 정리하고 계시는데 우리 아버님께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하다가 여기 근무하게 되신 거예요? 아, 예. 시간이 집에서 많이 남았는데 네. 또 가만히 있는 것보다 움직이는 게 건강이 좋고 또 용돈 벌이도 되고 아, 중요하죠. 예. 네. 그래서 여러모로 여러분들하고 사람들 대화도 나누고 젊은 직원들도 서툴다는 회의결제도 척척인 어르신들 아르바이트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 곳이 편의점이라고 하는데 네. 어떤 게 가장 어려우세요? 손님이 많이 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다 보면 조금씩 느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때 좀 이제 좀 저희도 답답해요. 아니 근데 진짜 편의점 이 포스 보는 게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뭔가 뭐 할인도 적용해달라는 네. 손님도 있으시고 뭐 네. 통신사는 적용이 되냐 뭐 원 플러스 원 어떨 때는 이벤트가 뭐 달달이 매달 바뀌는 게 편의점이다 보니까는 네. 가장 어려운 게 아유 손님 오셨다. 잠깐만. 예예. 예. 어서 오십시오. 그래도 되는 거예요? 담배를 찾는 남자 손님. 설마 수십 가지가 넘는 담배 종류를 죄다 외우시는 걸까 싶던 찰나. 그래도 여기의 시스템은 우리 선생님들이 찾아주시는 것도 있지만 손님분들이 무인으로 찾아가는 시스템인 것 같네요. 저도 방금 말했어요. 안녕히 가세요. 아, 어르신. 예, 저희가 이게 담배에 대해서 몰라요. 엄청 몰라요. 근데 전혀 모르니까 이렇게 번호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요것든지 뭐 1번 칸, 2번 칸, 3번 칸, 4번 칸, 5번 칸, 6번 칸. 그래서 손님들이 오시면은 5번 칸에 몇 번, 뭐 4번 칸에 몇 번. 젊은 직원보다 몸은 느릴지 모르지만 이렇게 어르신들이 살아온 세월의 지혜가 주는 업무는 역시 최고였습니다. 여기 오실 때마다 뭔가가 조금은 특별하다 이런 거 느끼시는 부분 있으실까요? 네, 항상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네, 항상 올 때마다 반갑게 맞이를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저도 항상 이게 구매를 하고 갈 때마다 기분이 좋게 다시 올라가서 근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야. 실장님, 우리 어르신들 여기서 근무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어떤 인력보다 고급 인력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최고의 모습을 빛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그 일자리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분야가. 그러니까 흔히 길거리에서 이렇게 거리 환경, 이렇게 환경 개선하시는 분들 네. 보셨죠? 그분들이 일하시는 공익형 사업단이 있고요. 네. 뭐 행정복지 지원이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분야를 하시는 사회서비스형 사업이 있고요. 네. 편의점처럼 네. 장사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시장형 사업단이 있거든요. 네. 그중에서 오늘 되게
중요한 사업단 중에 하나인 시장형 사업단은 여기 뭐 편의점도 한 3개 운영하고 있고요. 야. 카페는 지금 4개째 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방앗간, 미용실 2개, 네. 총 14개의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거의 320명 정도 되거든요, 어르신들이요. 그분들이 오늘도 열심히 매장이나 제조업체 봉사하시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경쟁률이 치열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 그렇죠. 지금 시장형 저희도 사실 예산이 많아서 모든 어르신들 다 일하시게 하면 좋겠지만 네. 한정된 예산에서 꾸며다 보니까 뭐 사회 서비스원 같은 경우에는 한 700명 모집에 한 2,000명 정도 지원하시기도 하시고요. 치열하다. 예,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카페에서 일하시고 싶은 분들이 한 100명 정도는 대기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은 젊은 층보다 지금 취업 경쟁이 상당히 높아졌네요. 네. 네. 그 가운데 가장 경쟁률이 치열하다는 노인 일자리 중 하나인 신상 카페로 자리를 옮겨봤는데요. 최근 원주의 한행정복지센터 내에 새롭게 문을 연 신상 카페인 이곳에서도 어르신들의 활기찬 업무는 계속됐는데요. 아주 트렌디한 감성의 젊은 친구들이 여기 와가지고 노트북을 펴가지고 공부를 할 것만 같은 그런 카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 커피도 커피 맛이지만 이 커피를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고 하시던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희가 음료부터 커피까지 다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저는 자격증을 땄고요. 네, 나와서 자신감 가지고 하려고 자격증도 따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은 여기 나와서 다 배우시고 음료도 다 배우시고 커피 내리는 것까지 다 배우고 다 마스터 다 하셨어요. 이곳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어르신들은 실버 바리스타라는 사실. 특히 실버 바리스타 대상을 수상한 어르신 기억하시나요? 작년에 이미 소개된 바가 있는데요. 그 인기로 또 하나의 실버 카페가 탄생된 셈이죠. 분위기며 맛이며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실버 카페 맞죠? 조금 힘든 부분, 아무래도 일이다 보니까는 힘든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힘드세요? 이제 그 주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만족감을 좀 덜 느끼시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면 좀 그거 하죠. 우리 선생님은요? 저도 뭐 일 관계에서 보면 네. 뭘 하나를 만들었을 때 굉장히 그 성취감과 뿌듯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드시는 손님 자꾸 쳐다보게 되고 그래서 저를 아까 그렇게 쳐다보셨구나. 젊은이들에게 한마디. 젊은이들 화이팅. 내가 너희 분에 이건 났다. 젊은이들 일단 화이팅이고요. 각자가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젊은이가 할 수 있는 일, 또 우리 시니어가 할 수 있는 일. 아, 그럼요. 네, 있는데 저희는 경험이 있잖아요. 그동안에 살아온 구력이 있어서 그 대응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포용하는 방법 이런 거 보듬고 안고 하는 것이 좀 저희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젊은이들보다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열정 그거 가지고 점심시간이 되자 실버 바리스타 분들의 손놀림도 덩달아 바삐 움직입니다. 야, 점점 고령화 시대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숙제가 생겼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저희는 지금 어르신 일자리 제일 적합한 게 또 카페가 하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카페는 목표가 20호점 이상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웬만한 관공서나 네.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더 많은 카페를 만들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일을 하셔서 아까 보셨듯이 정말 즐겁게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를 정말 희망하고 있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이라 말씀하시는 어르신들 오늘도 응원합니다.